이렇게. 이렇게. 근데 우리는 스타킹 나가면 꼭 시켰거든. 무조건. 아, 그때 개인기 됐다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렇게 하는 게. 단발로 옛날처럼 이게 단발로 꼴 보기 싫어, 이게. 갑자기 머리가 꼴 보기 싫어. 우리는 정말 강호동한테 예능을 배웠어. 어디 나가면 호동 오빠한테 배운 게 있어가지고 꼭 장기를 하나씩 준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막 개인기 이런 거 아예 없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스타킹 나가면 꼭 시켰거든. 무조건. 아, 그때 개인기 됐다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야, 수영이 아니라 강심장 나와가지고 막 고현정 대부분 이런 배우고. 뭐 하나 재밌는 거 나오면 멤버들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다 시켰어. 요즘은 약간 트렌드가 약간 리얼리티. 약간 그래. 가만히 있어도 뭐 안 시키고. 약간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래서 최근에 예능을 돌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아, 불안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8명이 지금 아는 형님 나왔고 또 어디서 볼 수 있어 우리가? 우리 소시탐탐은 소시탐탐. 놀토도 8명이 다 나가? 다 나왔어. 아, 놀토가 먼저 나가겠네 이거보다. 아니야, 여기서 더 열심히 할게. 아, 여기 아, 분위기가 맞아. 똥이비를 잘하잖아. 내 보통. 말도 귀엽게 잘하고 선발력도 좋고. 아니야, 괜찮아. 근데 야, 보통 이렇게 내가 비교하고 내가 그러면 내가 엄마 다 올 줄 알았어. 그러면... 내가 엄마 다 올 줄 알았어. 아, 야, 엉덩이가 부러워. 되게 뻘쭘하지? 아무도 안 왔어. 대표로 너무 아무도 안 왔어. 내가 엄마 다 와서 안 왔을 줄 알았어. 그래서 수영이가 생명의 어린이라고 딱 그걸 챙기네. 아, 이름의 생명이. 근데 죽었어. 너무 슬퍼. 수영이의 키워드는 아, 요거 요 시간은 좀 기대가 되는 시간이에요. 맴골실. 아? 어, 이거 진짜 너무 기대돼. 맴골실. 맴골실. 풀어내게 해줘봐. 맴골을 꼴매기 싫은.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와서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 업데이트 해줘야지. 다 치우겠나. 곰곰이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꼴매기 싫었던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 오, 재밌다.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달려들 거야. 이게 진짜 꼴매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예민할 때. 아, 그런 거 내가 예민할 때. 저번에도 말했어. 내가 예민할 때. 괜찮아. 그냥 좀 내가 예민할 때 그렇다. 왜 장점으로 보이던 것도 이제 힘이 들 때가 있다. 그렇지, 그렇지. 얘기야. 그러니까 예능은 예능으로 보고 얘기 말자. 네. 자, 그럼 어떻게 태연이부터 해야 되나? 태연이. 태연이. 태연이는 너무 쪼꼬면서 킹 받을 때가 있어, 가끔. 아, 약해. 아니, 얘기를 들어봐. 근데 왜? 왜냐면 내가 안무를 할 때 태연이 옆에 서잖아? 그러면 그냥 난 진짜 다운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다운을 했는데 모니터를 보면 내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서 있지? 난 분명히 다운을 한다고 했는데? 이랬는데 항상 그때마다 태연이가 내 옆에 있어. 하필. 아, 그래서 지적을 받아. 왜 다운을 안 하냐? 왜 다운을 안 하니? 억울하겠다. 그럼 라이언 하트 때 이거 제일 다운 많이 이거 할 때도 이거 할 때도 사실 이게 쩍벌춤이라고 사실 하기 좀 부끄러운데 멤버들이 내려가는 거에 비해 내가 정말 많이 내려가야 그나마 좀 비슷해 보이는. 그렇지. 그래도 저기 뭐 가끔 다운되는 게 좋지 매일 다운되어 있는 거보다. 그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약간 가생이 있는 게 편해. 가생이. 아주 오늘 옛날 말 다 나오는구나. 진짜 옛날 사람. 써니. 써니는 무슨 말을 해도 타격감 1도 없는 꼴대기 싫어. 꼴대기라. 야, 삼촌이. 뭔가, 아니 삼촌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맷집이 되게 세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해도 저 웃음을 한결같이 유지해 맨날. 그래, 네가 뭐 그런 말을 해봤자. 맞아. 나는 타격감이 1도 없지. 맞아, 약간 맞아. 이런 느낌. 티파닌. 티파닌, 얘는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꼴비가 싫어.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가끔 내가 이 얘기를 얘한테 듣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진짜?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아, 요번에 디렉을 봤잖아. 요번에 디렉을 보는데 다시 왜 그런 거야? 너 지금 구강구조 생각하면서 부르고 있어? 이러는 거야. 구강구조를 생각하면서 나 구강구조 지금 생각하면서 부르고 있어 아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장난치지 마. 여기 장난치는 공간 아니야. 거짓말. 아, 약간 너무 약간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느낌. 오은영 선생님이 온 것 같은 느낌. 그래, 나도 그런 느낌 받았다니까. 그치, 뭔지 알지? 야, 수영이가 금쪽이네, 금쪽이. 야, 장난치는 공간 아니야. 장난치는 공간 아니야. 진지하게 해, 진지하게. 아, 그런 쪽이 있지. 나보다 갑자기 싸울 때 한국말 진짜 잘하거든. 잘하지, 한국말. 한국말 되게 잘해. 구강구조, 이런 거. 구강구조, 뭐 조심해라, 그러고 뭐. 조심해라. 갑자기 뭐.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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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에 심은지 한번 잘못했어. 한국말을 잘해서 열받고. 그럼 효연이는? 효연이랑 유나를 싸잡아서 같이 갈게. 싸잡아? 왜, 왜, 뭐야, 뭐야. 효연이랑 유나 싸잡아서 같이 갈게. 효연이 유나는 약간 조증이 올 때가 있어. 깜짝이야. 너무 업될 때. 너무 업이 되는데 내가 굉장히 예민할 때. 아, 우리 안무 연습할 때 말하나.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근데 유나 어떤 식으로 까불거리냐면 내가 이렇게 되게 예민해서 진지한 집중력을 요하는 막 얘기가 있어. 지르게 변신. 유나는 옆에서 아싸. 맞아, 유나. 유나 맞아. 똑같아, 유나 똑같아. 표정. 언니 지금 좀 민망하지? 완전 똑같아. 이거 약간 중간 나이의 노하우야.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나한테 하자. 얘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좀 화를 유지하고 싶거든. 이 분위기를 유지해서. 그치, 그치. 집중을 시키고 싶은데 얘가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잖아. 나 여기 돼! 야, 너 뮤비에서 하는 말투. 맞아. 언니가 자꾸 갑자기 그냥 꼬투를 잡아서 나를 막 뭐라 하는 거야. 임윤아! 자리에 서라고! 임윤아! 조용! 막 이런 거야. 나 제대로 서 있는데. 맞아. 나 여기 와봐! 뭐라 했어? 나 여긴데? 임윤아! 임윤아! 보여줘, 빨리. 왜 나한테만 그래! 그래도 만만하니까서 불렀다니까. 맞아. 내가 그때 만만하니까서 불렀다니까. 효연이랑 똑같다며. 효연이랑 똑같은데 효연이 약간 방식이 다르네. 효연이는 내가 하나 있지? 그럼 아닌데 아닌데. 아 진짜? 진짜? 완전 맞은 스타일 아닌데. 아, 우리한테는 애교가 되게 많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아닙니다. 스타일이 다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내 앞에서 까불거리는 스타일이고 유나는 이제 깐족. 유나는 깐족. 깐족 되는 스타일. 그럼 유리랑 서연이 뭐가 없잖아, 애들이. 있어, 있어. 외웠어. 있어. 권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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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셀카를 찍잖아? 그럼 옆에서 웃어. 찍는 게 안 쑥스럽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셀카를 눈치를 보면서 멤버들 다 준비 중이구나. 그럼 셀카를 한번 좀 예쁘니까 좀 찍어볼까? 이거 찍잖아? 그러면 옆에서 짜증나게 의지가 뭔데? 아니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있어. 최수영 셀카 찍어. 이거 막 한마디로 그냥. 그럼 내가 찍다가 진짜 못 찍겠지. 민망하지, 민망하지. 사실 예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쁜데 그 예쁜 척을 하는 그 순간이 너무 웃겨. 셀카를 찍으려면 그 예쁜 약간 요런 게 너무 웃기니까 그걸 자꾸 놀리는 거죠. 유리 셀카. 근데 서연이는 완전 바른 애라서. 서연이는 바른 애라서 킹받을 때가 있어. 서연이 왜냐면 약간 서연이가 본의 아니게 너무 바르게 행동해가지고 내가 약간 피해를 있어. 볼 때가 있어. 있어. 뭔지 알지? 있지. 뭔지 알지? 그러면 다른 멤버들이 수영이 꼴보기 싫을 때는 언제야? 수영이 춤출 때 쪼가 있어. 쪼? 근데 단체 할 때는 그런 쪼는 좀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 매력 발산하려고 머리를 자꾸 막 이렇게 쳐. 어떻게? 원래 안무가 그냥 허리만 이렇게 돌리는 건데 막 목을 막 이렇게 머리가 찰랑거릴 정도로. 사실 우리도 다 쪼고 늘려면 될 수 있거든. 근데 참는 거고 단체니까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이거 혼자 막 허리를 이렇게 까고. 야, 넘어가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해서 약간 안 되겠다. 단체 숱도 안 돼. 맞아. 숱도 안 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나는 조금만
혼자만 움직여도 머리가 많이 움직여. 숱이 정말 많아가지고. 아, 회복을 원할 수 있네. 그럼 내가 센터에 오는 그 안무는. 내가 센터에 오는. 야, 우리 센터 우리들이 가운데다.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앞에 있잖아. 앞에 있으니까 내가 내 파티야 거기. 내 파티인가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래는 뭐 이렇게 추운 안무였어. 근데 이게 별로 안 신난다고 신나게 하라는 거야. 아니 근데 콧물을 돌리라고 했어. 머리를 써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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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는 뭐였어? 이게 뭔가 이렇게 다 한 거 같지가 않아. 약하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아, 이거 틀린데. 아니, 더 웃긴 건 각도는 계속 맞추자고 해놓고선 자기는. 맞아, 각도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는 해야 돼. 이게 뭐냐고. 아, 나도 할 수 있어. 사실 인지를 못했다. 근데 이번에 엔딩 때 이렇게 빠빠빠빠빠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데 내가 정확히 여기 있거든. 효연이가 내 뒤에 있어. 효연이가 내 뒤에 있어. 근데 효연이가 영상 찍는데 머리 치지 마 이런 거야. 야, 야, 뒷박이네. 너는 진짜 뒷박이야.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아니 왜? 많이 잡았어. 원, 투, 쓰리, 포. 내가 이렇게. 원, 투, 쓰리, 포. 내가 이렇게. 야, 너도 맞았구나.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맞았구나, 효연이가. 나는 다 머리를 치는 줄 알았어. 수영이가 머리 잘 치네. 아니, 내가 수영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딱 이렇게 한 줄로 서 forever one 하고 돌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수영이가 숱이 많은데 내가 바로 앞에 있었어. 수영이가 돌면서 나를 머리를 다 이렇게 치는 거야. 머리가 싸대기를. 싸대기 근데 나 이제 시작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나한테 머리를 치지 말고 돌을 해.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수영이 이거 힘차게 도는구나. 아, 이게 너무 숱이 많아서. 수영이가 머리를 단발로 하는 건 어떠니? 이렇게 하는 게 옛날처럼 단발로 하는 건 어때? 꼴보기 싫어, 이게. 갑자기 머리가 꼴보기 싫어. 머리 숱이 꼴보기 싫어. 괜찮겠나? 싫은 건 수영이었네요. 이렇게 결정이 됐네. 수영이의 머리가 마무리를 됐어. 2020년도 가장 꼴보기 싫은 건 나야 내 머리.